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지주사 관련한 부분 골라오셨어요. 이제 연말 또 내년까지 보고 지주사 관련주에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게 아마 오늘의 주제인 것 같은데, 어떤 판단으로 그런 이야기를 끌어내주실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요즘에 제가 약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는 부각 안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을 고르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지주사도 이제 그런 측면 쪽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동향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지주사 하게 되면 과거 한 2, 3년 동안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거의 네. 이름은 대기업인데 주가는 왜 저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네. 썼었는데 최근에 일단 10월 말부터 한 11월 달까지 들어오면서 좀 우리 지주사들이 바뀌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름보다는 일단 아직까지는 좀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표적으로 롯데지주죠. 롯데지주가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탄력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GS나 SK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어떤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같이 올라오는 지수의 흐름들과 같이 올라오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다는데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턴하는 패턴들이 일단 지금 같은 시점점에 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지주사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체로 다 어떤 구조인지는 알고 계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 지주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지주사입니다. 그냥 지주하면은 뭐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뭐돈 많은 사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은 타기업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제일 정점에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도 몇 가지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일단 순수하게 지주만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그런 쪽은 이제 로열티나 브랜드 사용료 그리고 자회사의 배당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겠죠. 그게 가장 큰 흐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가치겠죠. 자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지주사의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 이게 가장 큰 어떤 팩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게다가 또 혼합 지주사도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회사도 있고 또 지주 회사의 영역을 같이 이어가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지주사가 몇개 있는지 아십니까? 개수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저도 보다 보니까 13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중소형 많네요. 지주사까지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 부분 같습니다. 즉 정부가 지배구조 한국의 뭐 재벌은 좀 지배구조가 약하다 이런 얘기가 과거 한 5, 6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빠르게 하는 과정 쪽에서 뭐 경영 효율화도 높다라는 부분들 쪽에서 이렇게 지주사가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들로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여기입니다. 일단 보유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쪽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활황이거나 기업 실적이 좋아질 때 이때는 지주사는 할증 요인이겠죠. 왜냐면 그만큼 기업 실적에 대해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주사의 가치도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인데 반대로 경기가 위축돼서 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할인 요인이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과거 2, 3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업 실적이 좋다라고 말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가 오히려 할인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부터 혹시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어떤 경기 정상화가 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실적들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시장에서 챙겨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코스피 지수와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네. 조금 더긴 그림에서 네. 최근에 지주사 주가는 흐름이 어땠는지 그거 보고 나서 앞으로의 이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한 2010년도 이후부터 지주사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 일단 지수가 좋았을 때랑 안 좋았을 때가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2010년대 초반 같은 경우 뭐 마이너스도 난 적이 있었죠. 그럴 정도로 연간 수익률이 안 좋은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나마 어떤 상대적으로 지수의 양호한 모습들, 특히 이전에 2600선까지 갔었을 때 지수가 이때 부근이었죠. 2015년도, 16년도 이때 부근대로 갔었을 때 보게 되면은 오히려 대형, 중소형 모두 다 지수사는 시장 대비해서 좀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였었고요.
거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중소형 지주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에도 시장이 좋았을 때는 탄력적으로 움직인 경험들이 많았다라고 네.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도 내년을 바라보면서 경기가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흐름들도 중소형 지주사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대한 근거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지주사들은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이 뭐 본인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저기 그 사업 지주사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보면 이제 그 자회사 실적에 또 저기 그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 동향들하고 투자 지표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따져보기 시작하게 되면 대형 지주사부터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대형 지주사들의 동향, 실적 동향과 지금 지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롯데지주 최근에 많이 오릅니다. 오르는데 일단 2년 동안 적자를 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그룹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손잡기 시작하죠. 뭐 현대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특히 롯데그룹 한 1, 2년 동안 또 여러 가지 내후 외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먼저 보여질 모습들은 이제 올해 실적들입니다. 올해 실적들 LG를 제외하고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모습들 다 좀 마이너스권이죠. 거의 뭐 절반 정도 반토막 나는 모습들인데 근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크게 터나는 모습들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할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올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이면은 뭐 2019년도 실적 정도라고 볼 수 있어도 그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터나는 모습들이 이제 내년에 확인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일단 PBR 수준, 그러니까 자산 대비 수준을 봤었을 때 한 배가 넘어가는 지주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일단 부진한 모습들인데 특히 올해 실적으로 보게 되면 PR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내년으로 가게 되면 또 바뀔 수가 있는 문제겠죠. 게다가 또 배당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또 웬만한 지주사들은 배당을 다 줍니다. 근데 좀 뭐 많게는 한 6%대 그리고 좀 적게는 뭐 1.5%대도 있겠지만은 어떤 특수성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은 꾸준히 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GS 같은 경우는 뭐 정유 섹터 쪽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정유주 관련된 쪽의 변화가 같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흐름들이고요. SK는 SK 바이오팜 평가와 함께 또 계속 바이오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평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LG는 또 LG전자 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LG화학이 크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기대감이 높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효성 같은데요. 네. 효성 같은 경우도 의외로 최근에 친환경 섹터에 대해서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 게다가 또 효성은 대주주가 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분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 내려면 배당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한 6%대 이런 고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배당 메리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효성은 두 가지 토끼, 즉 배당 메리트와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의 성과를 기대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적인 또 대형 지주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변화, 그에 대비해서 지금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평가액만 생각하게 되면 좀 더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는데 그런 동향을 보게 되면 여전히 또 밸류나 그리고 또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이제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는 네. 중소형 지주사들의 탄력이 네. 물론 뭐 빠질 때 조금 더 빠지는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 오를 때 조금 더 강하게 오르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대형 지주사들 동향만 봐서 중소형 지주사들도 뭐 일단 분위기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중형 지주사 뭐 중소형 지주사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워낙 변동성이 크죠. 거래가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심한 모습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해당되는 섹터나 그리고 또 거기서 하는 역할들의 실적 흐름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 그냥 보통 내년은 가치 투자의 계절이 또 다가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에 걸맞는 하나의 섹터가 될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서요.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네. 보게 되면은 네. 일단 무엇보다 올해는 부진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들이 내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저평가와 배당 메리트 쪽에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그렇다고 지금 사서 당장
뭐 오늘 그리고 또 아니면 내일 뭐 10% 이상 오르는 거냐라고 하기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어떤 갖고 있을 만한 보유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치 투자 시각은 대응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지주사라고 해서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당 섹터 산업 관련된 쪽의 특징 좀 염두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볼 수 있는 또 대표적인 흐름들이 중형지주사 쪽에서 이제 나이스 같은 경우 어떤 기업 정보나 신용 정보 관련된 쪽에서 강자죠. 그쪽의 지주사 흐름들 또 심테골딩스는 최근에 심텍에 대한 재부가 나오고 있죠. 게다가 PCB 관련된 쪽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메모리 반도체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TY홀딩스는 태형건설이 분할돼서 나온 이제 지주사인데 여기에 또 걸쭉한 스타가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 폐기물 업체 1위를 갖고 있는 TY홀딩스가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최근에 뭐 와이엔텍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 또 KC그린홀딩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환경 관련된 강자고요. LS는 또 최근에 전선, 뭐 해저 케이블 얘기도 많지만은 전선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친환경 섹터의 가장 큰 수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세아는 아세아 제지가 있고 아세아 시멘트가 있죠. 둘 다 지금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금융지주 쪽에서는 그래도 대형, 중대형 금융지주 중에서 제일 저평가는 하나금융지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는 JB금융지주가 또 저평가다라는 점에서도 한 번쯤 눈길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그 포트폴리오 이론을 빗대서 보면 대형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들이 좀 수가 많고 중소형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좋을 때는 더 좋아지고 나쁠 때는 좀 더 나빠지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근데 뭐 코로나 국면에서 경기 바닥을 찍고 돌아서게 되면 아마 중소형 쪽으로 가는 것도 이론적으로 유배되지 않는다 보여지네요. 네. 자, 오늘 지주사 투자에 대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